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샵에 왔는데 이 어항을 아무리 환수를 해주고 막 해도 조명을 제가 열몇 시간씩 틀어놓으니까 보이시나요? 이끼가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소를 해줬었는데 그때 수초들이 이끼 때문에 다 시들시들해지고 광합성하지 못해서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수초를 굉장히 많이 걷어냈거든요. 그리고 깔끔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목에 이렇게 꼈어요. 예전에 오브리더님께서 이 악성이끼라고 하는 이 이끼들을 생이새우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이새우를 잡아다가 이 어항에다가 수백 마리를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끼 엄청 많네. 이거 유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어항 1년 넘게 유지 잘 했었는데 갑자기 이끼가 폭탄 났어요. 그리고 온 김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브로니아. 아이고 야 진짜 이뻐요 얘. 안녕. 남미에 사는 용도마뱀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너무 이뻐요. 한 쌍이 있습니다. 여기 수컷이 있는데 수컷은 이렇게 만지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암컷은 착한데 무튼 구피 쳐들어오래 죽고.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야 지금 날이 좀 푹해지면서 이끼가 엄청 많이 자란 거 보이세요? 이 생이새우들이 이끼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근방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와 생이새우를 잡으러 올 줄은 몰랐네. 오 좋아. 와 여기 물 왜 이렇게 맑아. 여기 한번 살짝 해볼까?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와 여기 잠깐 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애초에 그냥 나와있네 얘가. 그냥 손으로 잡아볼까? 어여여여 어휴 손으로 또 안 잡히네. 오호 야 기분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잡히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야 곳에 잡아가겠구만. 자 참고로 여러분들 새우를 뭐 매운탕에 넣거나 육수 넣을 때 많이 넣으시는데 여기 있는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요. 어 뭐야 구피도 한 마리 잡혔네? 자 이게 진짜 채집이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조에 만약에 이끼가 너무 많이 꼈다 그러면은 새백이나 생이새우 잡아서 한번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계속 잡을게요.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해가지고 쑤셔서 이렇게 들면은 아우 파닥파닥파닥. 오 구피도 잡혔어. 구피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어쨌든 구피 잡혔으면 뭐 구피도 데려가야지. 자 보시면은 수컷 구피인데 진짜 야생 송사리 화가 되고 있어요. 무튼 잡혔어요. 아니 전에는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도 않더니만 오늘은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구피도 같이 잡히네요. 아 그리고 이제 봤는데 구피들이 여기 새끼들이 제가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어휴 너무 많네. 이야 진짜 엄청 많다. 여기만 해도 구피 치어 한 100마리 되겠다. 자 한번 계속 합시다. 으차 으차. 와 진짜 많이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필요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족대를 잡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와 신기하다. 맨날 봐도 신기해. 우선은 이끼가 폭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먹여보기 위해서 잡으러 왔다가 구피 잡혔으니까 데려가야지. 아 여러분들 이제 그만 하려고요. 한 15분 했나? 이제 힘드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100여 마리는 훨씬 넘어요. 한 제 생각에 300마리는 될 것 같아요. 오 구피 이쁜 애도 있긴 있다. 아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많죠. 제가 어항의 청소를 한 방에 많이 시키고 싶어서 사실 좀 많이 잡아왔는데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항의 상태도 뭐 마리수 딱 적합할 정도로 잡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쪽은 좀 보여야 되니까 이걸 좀 긁으면 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수를 안 하거나 여과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빛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났어요. 지원하게 앞에 쪽은 잘 보이게끔 긁어주고요. 다른 쪽은 생이새우가 많이 먹으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이 구피 좀 있는 거는 다른 곳으로 옮겨줄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생이새우들만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빼가지고 깨끗한 어항으로 옮겨줄게요. 근데 이게 물이 잘 잡혀서 이끼가 많은 거지 절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만 더러운 거예요. 이 인기가 많은 게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구피 다 잡자. 이 구피촌에서 아까 구피도 잡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걔네들도 옮겨줄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생이새우. 야, 구피들아. 오케이. 아, 구피 나 왜 잘 잡냐? 저 호플로는 그냥 둘 겁니다. 저 호플로, 알빈 호플로는 그냥 둘 거예요. 자, 우선 구피를 걸러주려면 여기 좀 넓은데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확실히 많죠. 이게 제가 한 반년 정도 전에 채집해온 구피천의 구피들이고, 이번에 새롭게 잡아온 생이새우들과 구피입니다. 거의 흡사하죠, 색깔은. 생이새우 뭐 조금 들어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우선은 구피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똑같은 물이에요. 지금 잡아온 아이들인데 섞었어요. 근데 얘 진짜 특이하다. 얘네들은 밤물치항이었던 이곳으로 넣어줄게요. 잘 살아라. 자, 그리고 이제 물은 안 넣고 이렇게 걸러서 생이새우만 이제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300마리는 되지 않을까? 와. 자. 오, 튼다. 넣을게요, 여러분들. 뾰로롱. 와. 에이. 생각보다 많다. 야, 여러분들. 들어가니까, 아, 이제서야 좀 볼만하네요. 지금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등 무늬 줄무늬가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새뱅이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색깔이 막 갈색부터 파란색, 막 적갈색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투명한 애가 생이새우예요. 지금 고루고루 다 퍼졌습니다. 죽은 아이들도 몇 마리가 있긴 한데, 여기 호플로가 있잖아요. 아마 호플로가 걸러서 먹어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 벽에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우선은 생이새우를 넣고 1일차입니다. 전체 샷으로 봤을 때 이런데요, 어떻게 변화할지 약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펀지 여과기에도 인기가 엄청 났네요. 나중에 다 먹어줄 겁니다. 이 생이새우나 이제 새뱅이 이런 새우들은 다리를 굉장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제 이끼에 붙어있는 무언가 계속 뜯어먹거든요. 이끼를 뜯어먹기도 하고 뭐 다양한 유기물을 걸러서 먹는 것 같아요. 오, 여기 포란 안에 또 나타났어. 이야, 알이 엄청 많습니다. 번식 많이 해라. 자, 여러분들, 드디어 생이새우를 생이새우를 투입한 지 지금 5일째입니다. 4일 밤 지나고 5일째인데,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대박이에요. 바로, 짜잔! 제가 못 나온 사이에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인기가 사라져가지고, 저희 일하는 직원 친구들이 다 촬영을 조금씩 해줬거든요. 2일차랑 3일차 촬영이 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이 5일차입니다. 와, 이 유목 진짜 싹 사라졌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생이새우의 위력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생이새우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입니다. 이끼가 싹 사라져서 너무 이쁘네요. 심지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직원분께서 이게 뭘 넣어주셨는데 사료라고 하네요. 잘 먹는구만. 벽면에 이끼가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없어지는 거 봐서는 이거 다 뜯어먹지는 못하는 것 같고, 큰 이끼들만 다 뜯어먹고 결론은 이것만 남았어요. 어우, 야, 얘도 새우였네.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새뱅입니다. 새뱅이. 야, 참 신기하죠. 생이새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진짜 이끼 폭탄 맞았었는데, 와, 싹 사라졌습니다. 야, 생이새우 역시 환경 시스템이 뭔가 이게 사이클이 잘 맞아야 돼요. 오, 야, 이거 신기하다. 오, 이게 지금 여기 어두운 부분이라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포란해서 지금 구하려고 한 직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끼를 정말 잘 먹어줬잖아요. 근데 또 특이한 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유기농 무농약으로 제가 쌈채소를 좀 사왔습니다. 이 새우들이 진짜 다 잘 먹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살짝 익혀다가 먹여보면 또 재미난 부분이 또 있거든요. 뜨거운 물에 채소들을 어느 정도 살짝 데치거나 삶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4개 다 넣어도 다 먹겠지? 생물이 워낙 많으니까. 오, 뜨거워. 이거를 물기를 좀 뜨거워진 거니까 쫙 빼고 넣어보고 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무슨 채소지 이름? 나 가끔 먹는 건데 이거 고기 먹을 때.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생이새우 제가 봤을 때는 한 300마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선은 케일로 추정되는 거 먼저 넣어줄게요. 야, 붕 뜨면 안 돼. 뜨면 안 되는데. 가라앉아야 되는데. 야, 너 왜 뜨냐? 너 왜 뜨냐고. 아직 안 삶아졌니 제대로? 자, 여러분들 충분히 삶았고요. 사뿐히 한번 둬볼게요. 안 되겠다. 자, 계속 붕 떠서 하나만 넣었거든요. 근데 생이새우들이 반응을, 와, 놓자마자 바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채소는 이런 데다 껴놔 볼게요. 왜냐면 이게 계속 뜨거든요. 그래, 너 그렇게 껴 있어라. 그냥 이것도 과연 먹을까? 넣어주고 나서 지금 한 5분 정도 흘렀는데 지금 많은 생이새우들이 좀 방황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조금씩은 매달려 있어요. 관심을 보이고 먹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새우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뜯어 먹잖아요. 이 상태로 제가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조금 좀 시간 지나니까 지금 한 12시간, 14시간 흘렀거든요. 막 달려들어서 먹진 않은데 지금 수많은 구멍들이 생겼네요. 와, 여기도 똑같아요. 아, 근데 애들이 달려서 안 먹네. 그로부터 거의 이틀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제 중간에 한번 못 나와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번 촬영을 해주는데, 와, 근데 삶아서 넣었던 작은 줄기들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먹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큰 잎사귀였고요. 이것도 역시나 그 줄기 부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숨겨놨었는데 어디 갔니? 숨긴 게 아니라, 와, 여기 아직도 있다. 아직 이것도 먹고 있는 중인데 진짜 잘 먹네요. 자, 이처럼 이 생이새우는 이제 자연 속이나 어느 한 수조 안에 이런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생활 하시는 분들 뭐 구피라든지 작은 송사리 키울 때 먹이를 많이 주거나 그러면은 이끼가 이렇게 조명에 의해서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 수조 키울 때 물고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을 조화롭게 키우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엄청나게 수북했던 그런 이끼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100% 효과를 잘 봐서 뿌듯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잡아온 구피를 여기다가 몇 마리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엄청 생겼어요. 보이세요? 점점점점점점.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 제가 구피천에서 생이새우를 잡아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이끼 폭탄을 맞은 수조에 넣어가지고 한번 제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피들도 많이 태어나서 기분이 좋네요. 초점아, 이래라.